자, 지금부터 우리 곽병률 에어로폰 와이프 써니 사랑님이 보내준 선물. 한번 지금부터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오, 뽁뽁이로 해서 제품을 안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가 왔네요. 자, 오, 우리 써니가 꼼꼼하네요. 보기보다. 월요일이니? 아, 이거는 월요일 친구에게 선물하라고 예, 준것 같은데요. 일단 안에. 아, 이게 포장이 돼 있어서 이거는 개봉을 못 하게 됐네요. 이 선물 받은 사람이 개봉해야 되겠죠? 자, 이거 집어넣고. 자, 이게 제것 같은데. 오, 포장 이쁘네요. 짜잔. 오, 보이시나요? 우리 써니가 아주 이쁘게 포장을 했네요. 팔찌하고 목걸이 보낸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이쁘나요? 이거는 못을 이어놨어. 모양이죠? 금방 열렸는데. 아, 여기 군역이 있네요, 군역이. 그죠? 거기다 이렇게 끼고 딱 넣으면 되네요. 안 빠지니까 이거를 살짝 누르고, 살짝 눌러서 빼면 되고. 여러분도 혹시 이거 유사품 선물 받을 때, 자, 누르고, 제끼고. 한번 쳐볼까요? 이 혼자도 찰수 있어요. 근육을 맞춰가지고 어때요? 이쁘죠? 뺄 때는 누르고 누르고 이렇게 끼우고. 어우, 이거 목걸이인가 본데요? 어우, 이게 뒤의 모습인가 봐요. 뒤의 모습, 이게 앞의 모습. 이게 큐백이 박혀있어요, 큐백이. 이쁘나요? 큐백이 박혀있죠? 골드로 되어있네요, 골드. 자, 목걸이. 이렇게 까만 옷에 이렇게 입으면 이쁘겠죠? 까만 의상에. 좀 어두운 색깔로 하면 이쁘겠죠, 이게? 야, 내가 제일 이뻐하는 이게 팔찌. 우리 써니가 무대에 음악할 때 하라고 준 팔찌입니다. 팔찌를 일단 끼워볼게요. 일단 팔찌를 어떻게 끼는가부터 먼저. 이게 고리가 딱 끼게 돼 있네요. 이렇게 홈이 파인 데서 고리를 딱 끼어서. 자, 아, 이렇게 차는군요. 그럼 한번 내 차볼게요. 이렇게 들고 넣고 누르고. 이게 혼자도 찰수 있어도 좋아요. 어떤 팔찌는 혼자 차기에 참 힘들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찼잖아요. 어때요? 이쁘죠? 너무 이쁘네. 혼자도 풀수 있고.
목걸이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까만 의상에 이거 이쁘겠죠? 어떤 색깔로 너무 이뻐요. 까만 이쁘죠? 써니야 잘 걸고 잘 찰게 고마워.